이 프로그램은 W러브님, 조스타조세님, JSH님, 통영님, 산딸기님, 산딸기님, 베리네즈님, 이영경님, 샘추이님, 해피쿠키님, 유유님, 멸궁방천님, 세이키님, 이명수님, 한시윤님, 장정환님, 목동왕비님, 윤종원님, 레이원더님, 진님, 김원원님, JK님, 신모씨님, 현희의 물생활님, 수인호님, 김우엽님, 최예빈님, 동호유님, 영희김님의 성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파업이 이루어질 때 강자가 약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강경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 노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태의 계기가 안전운임제죠.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을 했어요. 표준운임을 정해서 해당 금액보다 낮게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화물연대가 원하던 거죠. 그런데 그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화주, 운수업자들이 반발을 하니까 법의 시행기간을 정하는 일몰제가 된 거예요. 법의 유통기한이 있는 거죠. 그거 연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 뽑아야지. 그래서 민주당 뽑았는데 안 됐네? 그럼 그 법이 올해까지니까 안전운임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거 연장하라고 지금까지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운송 거부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그걸 안 들어줬나? 아니, 들어줬는데 저럽니다. 3년 연장했는데 또 다른 요구사항을 들고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국가 물류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당했습니다. 우리는 또 맞았어요. 언제까지 맞을 거예요? 지난 6월에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에 3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당해야 돼요?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해서 전국 항만에 컨테이너 물량이 현재 62.4% 수준이고요. 운송 거부 4일 동안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에 28.1%입니다. 반올림 해도 30%. 평상시에 100만 원 쓰던 사람한테 30만 원 쓰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필 이 깽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적인 금리 인상에 여러모로 힘들 때 와버린 것이죠. 그럼 그 평상시에 28.1%라는 그 반출입량은 만 편히 오갈까요? 아니요.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방해합니다. 돌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별짓 다 해요. 깡패야! 철도까지 연대 파업하면서 태업하면서 지금 무궁화호부터 작살나고 있죠. 제천 음성 이런 데 오가면서 새벽같이 움직여서 일하는 서민들만 작살납니다. 지금 중간에서 사업주와 비정규 근로자 동시에 괴롭히고 있는 거죠. 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은 4천원, 5천원, 6천원 내고 무궁화호 타고 일하러 다니는 서민들이죠. 그게 무슨 약자입니까? 더 약자한테 갑질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사는 거 창피한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국토교통부의 스탠스가 명확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죠.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의 불법 행위는 경찰청과 협력해서 현장 검거, 그리고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대체 수송장비, 인력 등 최대 투입. 그래도 계속 국가 경제를 공격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안 무섭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당신들 여기서 더 나가면 이 나라 국민들이 당신들을 더 이상 그냥 노조로 보지 않습니다. 약자팔이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적당히 하고 약자팔이 계속하는 게 낫지 않나? 사업자들의 든든한 지원군도 아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동반자도 아니고 뭡니까 대체?